사랑 여기까지였냐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사랑 둘, 셋, 넷 여기까지였냐고. 잘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 사이에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쉼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사랑 하면 안 됩니다. 자, 저 보세요, 어머님들. 우리 사랑 시작. 우리 사랑. 당신과 나는 이제 사랑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거면 우리 사랑 행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순간부터 이제 뭐예요? 남남이 되니까 사랑을 서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 너랑 나랑 남남이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를 굳이 작곡가가 순표를 넣나 했더니 그 뜻이 저는 숨어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시작. 우리 사랑 지지지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우리 더 잘하네요. 이게 아니라 시작. 우리 사랑 그냥 여기까지였냐고 시작. 여기까지였냐고. 지금 이거는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랑 여기까지 하려고 사랑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이거는 남자가 지금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대방이 묻는 거야. 묵자. 여기는 묻고 싶은 안 하죠? 반박자가 없어. 왜 그럴까요? 계속 묻고 싶은 거야. 정말 여기까지야 당신? 그러니까 물어야 되니까 어떻게 묻고 싶은 끊으면 안 되죠. 시작. 묻고 싶은 묻고 싶은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시작. 밤은 깊은데 시간이 차가차가 흘러가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준비.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 둘, 셋, 쉬고. 우리 사랑 여기까지였냐고. 둘, 셋, 묻고 싶고 밤은 깊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여?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묻자 앞에 한 박자가 있고 밤자 앞에 한 박자. 그럼 이거 사실 손으로 안 때리지만 이게 숨어있어요.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해보세요. 시작.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자, 이게 숨어있어요. 자, 자, 이번엔 손으로 준비. 하나, 둘, 여러분 두 번, 그리고 우리 사랑 둘, 셋 여기까지였나. 한 번씩 때리고.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묻고 싶어 해서 한 방에 딱 때렸는데 두 번째는 노래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묻고 시작.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예, 자, 이제는 안 때리고 가겠습니다. 준비. 여러분만 준비.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여기까지였나. 하나, 둘, 셋,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보고 갈까요, 그러면? 우리 사랑 여기까지였냐고. 둘, 셋, 넷. 웃고 싶은 밤은 깊은데. 자, 내가 합니다. 하나, 둘, 셋. 떨린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자, 어메들 떨리는 그냥 떨리냐. 떨리는 앞쪽으로 당겨보세요. 시작. 떨리는 그 입술에 시작.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시작. 하얀 미소는 떨리는 부터 시작.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그 다음 밑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진실이 당신이니까 손이 뻗. 당신의 시작. 당신의 진실이었나. 자, 진실할 때 한번 더 손 시작. 진실이었나. 당신의 시작. 당신의 진실이었나. 저는 이 뜻을 이렇게 가사를 보고 떨리는 그 입술의 하얀 미소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지. 상대방이 보고 그걸 느낀 거야. 아니면
미소로 지금 그 사람에게 달래주는 거예요. 제 느낌을. 뭐냐. 굳이 헤어지는데 뭐 울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도 어차피 헤어지잖아. 그럼 차라리 약간 미소로. 여러분 이런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싫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에게 약간 미소를 치고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는데 보내줘서 아, 나 오늘 3년 드라마 쓰는 거 오늘 그런 느낌이에요. 떨리는 그 시작 떨리는 그 입술의 하얀 미소는 당신의 진실이었나.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고 사랑 hey. 여기까지였나요. 한번 데리고 묻고 싶은 아무 기쁨에 여러분 두번 데리고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감정 당신의 진실이었나. 자 어미들 저는 노래하면 패턴이 지금 자, 이러면 이제 저는 빠지고 진짜 여러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옆날을 조금만 밀어서 진실이었나 시작 진실이었나 어차피 내지 못할 사랑이라면 드디어 이제 앞에서 계속 물어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이야? 정말? 계속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하고 체념을 나갑니다 어차피 시작 어차피 시작 어차피 몸부림 한번 쳐주세요 시작 어차피 뭐 시작까지 넣어 좀 쳐주세요 맺지 못할 시작 맺지 못할 그 다음 쳐보세요 사랑이라면 시작 사랑이라면 자 어머 사랑이 하고 바로 가지 말고 사랑이라면 이라면 시작 이라면 이라며 하고 붙이지 말고 사랑이라며 자 어차피 시작 어차피 맺지 못할 사랑이라며 자 갑니다 다시는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굉장히 남자가 화난 것 같아 뭐 헤어지자 그러고 또 닭똥 같은 눈물 흘린다 그 손으로 다시는 시작 다시는 뻗어요 뻗어요 아 그런거 그거 하라고 했어 다시는 다시는 검은 눈물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시작 보이지 마라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준비 여러분 두 번 뛰고 어차피 내지 못할 사랑이라면 자, 1조. 제가 헤어지자고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는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하고 저한테 해주세요. 시작. 다시는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여기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소리까지 쳐주시면 2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들 교재를 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안 돼. 저를 애인이라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자, 2주 시작. 다시는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했어요. 오늘 처음인데 저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 때문에 150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낯선 분이에요. 저는 새로 오시면 딱 눈에 보이는데, 다시는 검은 보이지. 이거 사실 1년 시켜도 안 되는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오셨나? 이게 지금 쉽지 않은데요? 이분이 이렇게 하시죠. 다시는 검은 눈을 보이지. 어머니.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두 번, 그리고. 어차피 뺏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리고. 마지막 단계 내려갑니다. 들어보세요, 어머니들. 출발! 계속 올려놔도 될게. 보이지 마라. 정신 씨가 보이지 마라. 이 상태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 단 이 밤이 시작. 이 밤이 보이지 마라. 하고 나서 떨어뜨리지 말고, 이 밤이 아니, 이 밤이, 이 밤이, 예, 그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마라, 시작. 보이지 마라. 자, 쉬고, 이 밤이, 그렇죠. 가고 나면, 시작. 가고 나면, 자, 보세요. 당신도 나도, 시작. 당신도 나도, 제가 지금 한 걸 보셨으면 달라야 되는데. 당신도 나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아프게 당신도 나도 바로 이렇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죠. 당신도 나도 자 1초 시작. 당신도 나도 아싸 2초 시작. 당신도 나도 이제 잘한다 이거 이제 붙어 이제 잘한다 이거 2초 진짜. 자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가수들의 감정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친 사실은 이따가 성진우 씨도 당신도 나 이렇게 해요. 왜? 그래야만 이 노래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이 밤이 가고 당신도 노래방 가면 이렇게 부를까 봐. 손 한 번만 뛰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오른손이 왼쪽 잡고 이 밤이 가고 나면 당신도 나도 이렇게 부르면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 어디서 배웠는지 잘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 송강호 노래네. 3년을 다했는데 아직도 여자일성 불러. 넌 어느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노래가 안 되니? 그러면 송괴호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준비! 자, 손 올리고! 당신도 나도 이게 넣을 때는 박자가 다 빨리 들어와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왜 세웠냐? 들어보세요. 잊혀질 사람이니까. 잊혀질 사람이니까 해서 제일 중요한 주어는 어디냐? 사람이야. 그 사람. 그래서 잊혀질 사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가수 사람 끌어올린다. 시작. 사람 시작. 사랑 그리고 내려올 때 이니까 시작 이니까 정말 잊혀지고 싶어서 노래 부르면 이니까를 이렇게 안 해요. 잊혀질 사랑이니까 하고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지만 그 사람을 잊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에 숨어있어서 이니까는 달래야 돼. 잊혀질 사랑이니까 이렇게 시작 잊혀질 사랑 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어머니들 보세요. 교재 한번 보여주시면 교재 보면 잊혀질 사람이니까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것만 신경 쓰세요. 위에 거 이니까는 이렇게 끝나요. 지금처럼 적으세요. 이니까 시작. 이니까 다시 한번 시작. 이니까 그런데 밑에 이니까는 이렇게 끝나요. 잊혀질 사람이니까 그 어디가 기억?
니가. 저 보세요. 처음 거 시작. 이니까. 두 번째 시작. 이니까. 시작. 이니까. 그렇게 더 길게 끌었을 때 또 어떤 이유? 정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자, 어머니들, 여기까지. 자, 2절은 가사만 바뀝니다. 우리 이제 남이 되는 거냐고. 시작. 우리 이제 남이 되는 거냐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